안녕하세요. 엑셀티브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초급 엑셀 레슨 25번째 시간으로 원하는 조건값을 찾아 대입을 시켜주는 VLOOKUP과 HLOOKUP과의 차이점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에 맞는 단가를 검색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명과 단가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커트 단가 C3에 커서를 놓고 VLOOKUP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 불러냅니다. VLOOKUP 확인.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인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B의 3, 스커트부터 시작하니까 B의 3 인수를 입력했고요. 두 번째 인수는 단가표 H와 I 열을 지정해 줍니다. H와 I 범위를 지정해 주고, 세 번째는 단가표에서 상품명 다음에 단가니까 두 번째 열이니까 2라고 입력합니다. False니까 그냥 0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단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모든 상품에 잡아당겨 주면 모든 상품의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는데 맨 아래에 있는 티셔츠는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단가표의 단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티셔츠의 단가를 입력을 해줍니다. 티셔츠, 그 다음에 단가. 그러면 자동으로 단가가 입력이 되겠죠? 15,000원 입력해주면 상품명 옆에 15,000원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가와 수량을 곱하면 소개가 나오겠죠? C3 곱하기 D3 하면 스커트의 소개가 나옵니다. 엔터. 나머지 상품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총합계, 상품의 총합계와 수량, 합계 금액을 뽑아 보겠습니다. 수량은 수식으로 들어가서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동합계에서 합계. 범위 설정이 자동으로 되었으니까 엔터 치면 되겠죠. 옆으로 채우기 핸들. 단가 밑에 있는 NA 오류는 삭제해 주면 되고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의 단가를 자동으로 입력시켜 봤습니다. VLOOKUP과 HLOOKUP의 차이점,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함수가 사용되는지 예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점수의 데이터 목록에는 평가를 적용시켜서 학점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과목별 점수가 있고요. 합계가 있고 평균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목록은 세로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vertical, 즉 VLOOKUP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옵니다. VLOOKUP 함수를 불러옵니다. 확인. 첫 번째 넣을 인수는 평균값이 기본입니다. I 4셀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인수는 데이터 목록을 입력해야겠죠. 제목을 뺀 나머지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목록은 표 안에 적용시키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가 해당되겠죠? F4.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가. 점수가 아니고 평가를 적용시키는 것이니까 두 번째 열이겠죠? 그러니까
숫자 2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학점이 추출이 됩니다. 나머지는 체크엔드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학점이 추출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h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lookup은 vertical, hlookup은 horizon, 그 차이입니다. 평가 내용을 지우고 데이터 목록을 세로에서 가로로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 목록의 위치가 vlook이냐 아니면 hlook이냐 그것을 결정 짓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세로 평가 코드는 삭제하고 새로 데이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평가에 커서 놓고요. vlookup이 아니고 가로 형태니까 즉 데이터 목록 평가 코드가 가로 형태니까 hlookup을 불러옵니다. 평가에 코드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hlookup, vlookup이 아닙니다. hlookup을 불러옵니다. 인수, 들어갈 인수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값이니까 i4c를 입력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 목록을 지정한 다음 절대 참조니까 F4를 눌러줍니다. 평가는 두 번째 행이니까 숫자 2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확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추출해 주면 됩니다. 그럼 vlookup과 hlookup이 어떤 상황일 때 각각 사용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